Trap.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자, 개막한 지 3주째입니다. 개막한 지 3주째 또 다른 재미있는 매치가 맞붙었습니다. 최강 두산과 그리고 무서운 막내의 맞대결, 하남시청과 두 팀이 맞붙습니다.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남은영 해설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 경기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이번 청주 대회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경기 막내와 그리고 언제나 최강임을 자부하는 두산이 맞붙었습니다. 자, 두산은 바로 금요일 경기, 정말 큰 경기를 아주 멋있고 아주 강력하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분위기는 아주 좋을 듯 싶어 보이고요. 네. 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전승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뭐 예. 미디어 때 정희경 선수가 얘기했듯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정희경 선수가 그 말을 해서 그런지 이번 시즌 3경기, 앞선 3경기에서 득점 행진이 예년 시즌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또 만만치 않은 예. 상대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희경 선수의 자신감, 만만치 않은 이 막내 막둥이들을 만났는데 이 막내가 나이도 막내긴 하지만 사연도 참 많은 절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두산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예측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경기 한 경기 지남으로써 하남시청 선수들이 손발이 또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무시 못합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두산의 루틴, 패턴이 조금 있는 게 한 경기 못하면 그 다음 경기 너무 잘하고 또 어려운 경기 잘 이겨내면 그 다음 경기 약간은 좀 힘든 경기를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윤경신 감독이 그것을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패턴이 오늘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역시 두산 그 상승세를 타고 오늘 막내 돌풍 하남시청을 또 가볍게 또 젖힐 수 있을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두산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승 그리고 준우승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초반 3경기 이렇게 가장 강하게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수지 선수네요. 네, 이번에 최수지 선수가 대표팀에 뽑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합류가 됐죠. 네, 단독샷이네요. 네.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지금 가리고 네. 있는데 강아지도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우리 최수지 선수가 또 경기장을 찾아줬습니다. 대표팀 아마 오늘 진천으로 복귀를 해야 될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귀를 하고 지난주에 복귀를 했습니다. 입촌에서 네, 입촌을 했고요. 네, 어제 외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진천하고 여기 가깝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구경을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끝나고 바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과 하남시청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하남시청이 첫 경기 상무 피닉스를 잡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포커스 경기 지긴 했지만 잘했고 충남체육회 여유있게 꺾으면서 야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 있는 선수들이 그 간절함이 또 코트장에서 또 묻어나오는 그런 매 경기를 펼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남시청을 보면은 이적한 선수는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김수환 선수, 인천에서 온 김수환 선수와 그리고 정수영 선수, SK 호커스에서 이적한 정수영 선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1년 내지 길게는 3년까지 선수 생활을 쉬었다고 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남시청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웅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요. 예. 지난
시즌이죠. 지난 네. 시즌에는 부산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하남 남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고향에서 한 번 더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하남시청을 정말 잘 리드해 나가면서 본인의 그 성실함이 정말 나타나는 경기를 매번 보면서 아 정말 성실하다 다시 네.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난 시즌 최종 끝나고 계약이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은퇴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하남에 오면서 주장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주고 있는 이건웅 선수입니다. 자, 이건웅 선수를 비롯해서 차승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체육대회 나갔을 때 같이 만났던 은퇴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재기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하남시청 선수들 박수를 좀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그 젊은 피 파릇파릇한 아직 대학 졸업장도 받지 않은 7명의 신입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정자 선수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된다면 정말 그 어느 팀도 네. 막지 못하는 그런 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또 어떻게 잘 조화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또 이명철 감독의 또 네. 하나의 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명철 감독님이라고 하면 그런 숙제 정도는 그냥 가볍게 푸실 수 있는 명장이자 또 경험이 가장 많은 감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지만은 그동안에 여자 선수들을 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번에는 남자 선수들 특히 또 하남 시청 실업 선수들이거든요. 그것이 또 어떻게 조화가 잘 되고 무엇을 어떻게 선수들을 밀당을 잘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자 선수들과 밀당하는 거랑 여자 선수들과 밀당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틀리죠. 네. 하지만 지금 앞서 세 경기를 봤을 땐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하남시청입니다. 자, 하남시청의 정수영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시청의 그 신입 선수들, 졸업 예정자 선수들의 3, 4명 정도는 대표팀에도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 맞죠. 성인 대표팀. 맞죠. 특히 지금 박광순 선수가 득점 1위거든요. 오늘 전까지요. 22골을 놓고 있는 박광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대학 시절에도 유망주 선수로서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박강수 선수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팀은 또 박강수 선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윤경신 감독이 대표팀 시절 감독 시절 때 처음으로 뽑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때쯤에 자 오늘은 정으로 만나게 됐고 이 정재환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칸타르 그리고 마레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재현 선수는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다죠. 예. 김동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정재현 선수가 입촌을 하게 되면서 아시안 게임을 갔다 왔는데 아시안 게임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아마 더 넓은 시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서워요. 그렇죠. 자 리그 평균 비교 조태훈 선수와 박광순 선수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양 팀의 오른쪽과 왼쪽을 책임지는 선수인데요. 조태훈 선수 19득점 하면서 계속해서 팀에서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어시스트, 블록슛까지, 수비에서까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입니다. 아직 졸업 예정자인데 22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 특히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충남과의 경기에서 12골을 넣었는데요. 100% 성공률이었어요. 네. 그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광순 선수. 두 선수가 쉽지 네. 않은 꿈은 100%인데 네. 이걸 어떻게 또 해내네요. 3개 던져서 100%는 가능한데 12개를 던져서 12골. 네. 한번 더 기대를 해보죠. 자, 두산입니다. 라이벌전을 압도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시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두산은 신구의 조화가 더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조화로움이 어떻게 잘 일어나갈지 또 그 가운데 경쟁이 얼마만큼 또 잘 펼쳐질지 두산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하남시청 막내 거침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최강 두산을 만나서 얼마만큼 겁없는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세 경기만에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신인왕 예약 예, 박광수 내력 한번 잡아봤습니다. 호칭의 걸맞은 활약을 오늘 펼쳐줄지도 한번 함께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가 박광순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 졸업 예정자인데요. 네.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레프트백을 책임질 선수 중에 한 명이 박광순 선수입니다. 자, 두산 선수들인데요. 자, 그 힘든 경기 압도하면서 왜 두산인지
보여주는 역시 두산.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역두 이러더라고요. 역시 두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오늘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생팀 만날 때 더 부담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예. 당연히 부담스럽죠. 자, 두산 선수들입니다. 정의경, 이한솔, 구창은, 송인준, 임덕준, 박찬영, 조태훈, 김동명, 김신학, 나승도, 황도엽, 하무경, 강전구, 정관중, 정진호 선수가 먼저 이름을 올려있는 두산입니다. 자, 이경신 감독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파이팅을 상당히 오늘 길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네요. 아, 오늘 뭐 양팀 뭐 초반 화이팅부터가 또 그런 네.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남시청입니다. 김수환, 서승현, 정수영, 주한을, 차승재, 신지호, 김태권, 김다빈, 이건웅, 손혜원, 박광순, 강석주, 김지훈, 박동광, 김다겸, 김영철, 정재환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이명철 감독 하남시청 7월 30일에 창단한 팀을 맡아서 첫 리그 참가인데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코치를 하고 있는 백원철 코치도 상당히 선수들에게 신망을 많이 받는 코치예요. 그렇죠.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할 정도로 아주 네. 유명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뭐 저도 기억이 나지만은 정말 뭐 신장은 작지만은 정말 화려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요. 이영철 심판이 세 번째 경기도 또 들어오셨네요. 이영철 심판이 오늘 세 번째 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두산과 하남시청, 하남시청과 두산의 경기. 자, 이거 청주에서 첫 번째 펼쳐지는 대회 마지막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이 오늘 짙은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하남시청이 노란색 상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두산이 먼저 공격을 하는데요. 두산은 정의경, 조태훈, 그리고 강정구 선수가 먼저 백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나승도, 그리고 임덕준 선수가 양쪽 윙, 그리고 피봇 김동명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하남시청에는 지금 5-1 수비로, 요즘은 뭐 5-1 수비를 아주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아, 선방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 리바운드 이건웅. 자,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5-1 수비에 변형된 뭐 2-4 수비라든지요. 그렇죠. 상당히 요즘 유행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모든 팀들이 5-1에서 변형되면서 공격의 길로 활로를 갖다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네, 수비도 공격적. 그렇죠. 그리고 득점도 많이 나오기 위해서 양 팀 모든 팀들이 노력하고 있는 SK 헤드볼 코리아 리그 팀들이고요. 또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건웅 다시 뒤로 연결 박광순. 자, 나승도가 쫓아갔었고요. 다시 이건웅. 이건웅 슛! 박찬영 막습니다. 자, 이건웅 선수의 전 소속팀이 두산이었기 때문에 이건웅 선수도 정말 잘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예. 신정을 만나 한번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박찬영 골키퍼의 선방으로 먼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건웅 선수가 두산에 있을 땐 윙에서 많이 뛰었는데요. 맞습니다. 하남에서는 윙과 그리고 백에서도 같이 활약을 하고 있는 이건웅 선수입니다. 첫 번째 하남의 슈팅 박찬영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강정구. 자, 왼쪽으로 다시 정의경. 들어왔다가 임덕준 오버슛 득점. 아,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임덕준. 임덕준의 득점. 지난 시즌 부상, 잔부상이 좀 많아서 출전 시간이 많이 적었는데요. 비하인드 백패스.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한 발 더 가서 점프를 했더라면 완전한 찬스를 낼 수 있었는데 네. 턴을 하면서 그냥 바로 떴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게 파울로,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김다겸 선수에게 공이 좋아졌는데요. 살짝 아쉬운 상황. 다시 한번 하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박광순이 가운데 있고요. 피봇의 김다겸, 정수영, 그리고 이건웅 선수가 먼저 백라인입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 김동명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순 선수가 크로스, 정수영 선수를 크로스해주는 과정에서 밀었다는 판정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보시면 강하게 밀어지는 네. 모습이죠. 부딪히고 나서 떨어져서 이제 밀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대0입니다. 서승현 바운드 패스 왔어요. 슛 득점. 김다겸.
자, 김다겸 선수가 리그 참가 공식적인 첫 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서승현 선수의 패스 연결 또한 아주 멋지게 네. 들어갔고요. 그것을 마무리해줍니다. 전북제일고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김다겸 선수가 하남시청에 들어와서 첫 번째 공식 경기 득점을 기록합니다. 강정구, 조태훈 저 첫 골. 자, 돌아설 수 있어요. 나승도 득점. 거친 듯 부드러웠던 나승도의 첫 번째 득점. 피벗에서의 득점이었어요. 예. 정수영, 빠른 템포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겸, 돌아서지 못하게 나승도와 김동명이 가로막습니다. 자, 나승도와 김동명, 우리 대표팀 센터수비 라인입니다. 그렇죠. 김다겸 선수가 얼마만큼 잘 버텨줄지요. 이건웅 이번엔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박광순, 오른쪽에 정수영. 하남의 백라인. 김다겸, 다시 이건웅. 자, 김동명 파울이에요. 좋아요. 지금 김다겸 선수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1대1 페인팅을 하려고 하는 이건웅 선수인데요. 네. 지금 같은 아주 공격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웅. 자, 놓쳤어요. 서승현. 아, 서승현이 약간 방심했습니다. 역습으로 나가는 두산 오른쪽 조태훈. 하지만 잠시 멈춥니다. 자, 나승도가 조금 전 수비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옆에 있던 김동명 선수하고 조금 김동명 선수가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지면서 지금 발목 쪽이 조금 네. 곁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행히 일어났어요. 자, 괜찮다는 표시를 벤치에 해주는 나승도. 나승도는 수비, 공격 뭐 모든 면에서 팔방미인인 선수. 다시 두산입니다. 자, 정의경.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초반에 이렇게 득점을 많이 몰아치는 시즌이 오랜만인 정의경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김동명 다시 뒤로 정의경. 오른쪽 강정구 여의치 않습니다. 심판 휘슬이죠. 주하늘 선수가 들어와서 김동명과 몸싸움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수비 공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잘 해주고 있는 하남시청인데요. 네. 이것을 또 잘 버텨내주는 김동명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경 줄 곳 찾았고요. 김동명이 나와서 잡았습니다. 정의경 바운드 패스 김동명. 자, 이번엔 치미스 드로우. 아, 이번에 득점 인정이 됐고요.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건웅. 자, 이건웅이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것을 끝까지 잡으면서 슈팅 때리지 못하게 팔을 잡아줬으면은 괜찮았을 건데요. 예. 자, 김동명이 그 가운데서도 또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3대 1 두산이 두 점 앞서고 있는 전반전 초반. 이건웅, 자, 김다겸 뒤로 연결해줬고요. 박광훈, 아, 벗겨냈어요. 오. 하지만 두 명의 수비가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1대 페인팅 아주 좋았죠. 자, 박광훈 선수가 실험 무대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정수영, 다시 이건웅, 두산의 수비도 거칩니다. 정수영 득점. 자, 사실 오늘 정수영과 이 정의경의 자존심 대결도 볼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수영 선수도 지금 본인이 또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팀보다는 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욱다나 또 신생팀이기 때문에요. 거기 고향팀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동안에 뛰었던 것보다 아마 한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수영 선수 먼저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3대2입니다. 자, 정수영 놓쳤고 정의경 뒤쪽에 있던
수비가 커버하는 하남 시청입니다. 26번 박동관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도 한체대 졸업 예정자입니다. 백패스 이루어졌고요. 성공하지 못했고. 조태훈 다시 뒤로 강정구. 아, 거치네요. 자, 초반에 옐로우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박동광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결국은 박동광에게 경고. 다시 두산 조태훈 밀렸는데요. 다시 서승현에게도 경고. 자, 지금 하남은 경고를 세 개를 받았습니다. 벌써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약간 경고에 준하는 반칙이 오면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핸드 캐치 차분하게 임덕준입니다. 캐치 스타트 빠르게 이건웅 박광순 바운드 슛 득점. 슛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박광순의 득점. 아, 지금 뭐 크로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크로스로 인해서 예. 타이밍을 뺏어오는 그런 슈팅이었는데요.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또 득점으로 이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런닝슛 같기도 한데 그게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서 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동작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박광순입니다. 박광순 선수도 청주공고를 졸업한 선수거든요. 네. 이번 청주에 와서 더 잘하고 있는 박광순 선수입니다. 조태훈, 자, 정의경이에요. 아, 그대로 슛 득점. 자, 이 몸을 꺾어서 강정구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틀었던 강정구 득점. 자, 나승도, 조태훈 같이 협력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 예. 다시 하남의 공격입니다. 자, 하남 입장에서는 두산의 이 강한 수비 앞에서 조금이라도 느리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승부하고 있고 두산도 스피드를 줄이지 않는 모습. 맞불로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박광순 이번엔 밀렸어요. 수비 파울. 나승도 선수가 또 강하게 압박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승도 선수가 아주 센스 있게 파울을 잘해줬네요. 네. 이건웅 다시 정수영 박광순 바운드 패스 잡았어요. 살려냈어요. 김대겸 골키퍼 박찬영입니다. 저런 거를 넣어줘야 많이 분위기를 예. 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두산에는 또 박찬영 골키비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박찬영을 만났을 때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포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정말 두렵죠. 네, 두려워지잖아요. 네. 5-3입니다. 뭐 앞전 경기도 금요일 경기였죠. 금요일 경기도 정말 뭐 얼굴을 맞는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예. 손을 보여줬던 박찬영 골키비였죠. 정말 호크스의 이 어린 선수들이 대선배의 얼굴을 향해서 일부러 던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그걸 또 다 막아냈던 박찬영 선수였습니다. 조태훈 자 이번에 막혔어요. 김상 골키퍼 정은경의 슈팅 막아냈습니다. 박광순 빠르게 달려나가는 하남시청 오른쪽 정수영 윙에서 슛 골키퍼 박찬영 다시 막아냅니다. 박동광의 슈팅 막아냅니다. 아, 박동광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산의 상대가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찬영 골키퍼가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부석에서 뭔가 또 사안이 좀 생겼어요. 아, 2분간 퇴장이 두산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턴오버. 지금 나승도 선수가 네. 지금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나승도 선수는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예. 지금 이쪽 하남시청에는 체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막았다 감독관의 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과 퇴장이 주어졌네요. 네. 자 하남의 작전 시간 요청. 아 유경신 감독은 좀 아쉬워합니다. 네. 일단 공이 돌아가고 있었는데라는 표정과 입모양이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심판의 판단 내려졌고요. 본부 소개까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나승도 선수에게 2분간 퇴장 그리고 5대3 두 점 뒤진 하남시청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자 아쉬운 나머지 유경신 감독이 자, 끝까지 한마디를 하고 또 선수들에게로 다가갑니다. 자 5대3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상대에게 빌미를 주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하남은 자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건웅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박찬영. 자 또다시 박찬영의 선방 장면. 박찬영 선수가 이번 시즌 더더욱 또 막고 난 뒤에 샤우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액션이 커졌습니다. 박찬영 골키퍼. 자, 뭘 하라는 건지 저희에게까지도 정확하게 들렸네요. 자, 하남시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턴오버가 됐고요. 조금 더 그 장면 때문에 나승도 선수는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많은 하남시청 부족한 두산. 송인준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박찬영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박동광 다시 하나의 공격. 자 두산을 만났을 때 한 명이 많더라도 두산에게 득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득점을 못하면 또 두산이 꽤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때려줘야 돼요. 하지만 또 막았어요. 박찬영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강수 선수가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수비가 끝까지 쫓아와주기 때문에 거꾸로 때리지 못하고 위로 쪽을 때린다는 것을 또 박찬혁 골키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로 수비가 그만큼 두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찬혁 골키퍼가 다시 한번 막아줬고 두산은 골키퍼를 빼고요. 정관중 선수 그리고 교체를 통해서 구창은 선수도 보였는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구창은 다시 뒤로 정의경, 조태훈 다시 정의경 슛! 이번엔 빗나갑니다. 골대 맞고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수공 플레이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박동강 3명 에워싸 있어요. 쉽지 않은 두산의 센터 수비 라인. 지금도 뭐 나승도 선수가 나가도요. 구창은 임덕준, 김동명까지요. 수비가 견고합니다. 패스 파울. 자, 김동명 선수가 날뒤 갈수록 영리해집니다. 영리한 김동명.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도 등이 김동강 선수, 박동강 선수요. 박동강 네. 선수의 등이 먼저 김동명 선수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오펜스 맞습니다. 자 5대3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산이 한 명 적더라도 상대가 득점하기 쉽지 않은데요. 또 그 상황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두산이 지금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강한 모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슈팅 골키퍼 김수환 막았습니다. 자 이건웅 선수가 일어났다가 다시 미끄러졌다가 넘어졌는데요. 부상은 아니고요.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박광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건웅 자 다시 아 이번에 심판이 다시 한번 본부석에서 부조가 울립니다. 지금 두산의 윤경신 감독은 구창훈 네. 선수가 지금 뛰어들어가는 과정에 뒤에서 밀었다. 이걸 먼저 파울을 불어줬어야 예. 되는데 불지 않고서는 지금 플레이로 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네요. 있죠. 여기서 밀었는데 그렇죠. 네. 이 장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강하게 항의를 좀 해봤던 윤경신 감독이고요. 벤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5-3입니다. 득점이 조금은 성황 상태 양팀 모두. 박광순 다시 왼쪽. 자, 각을 만들고 슛 득점. 자, 서승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서승현 선수의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박광순 선수의 1대 페인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고 정희경 선수를 오게끔 만들고 서승현 선수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네. 인천에 있다가 입대를 한 다음에 제대를 하고 나서는 하남으로 오게 된 서승현 선수입니다. 자, 5-4 한 점 차를 결국은 하남이 만들었고요. 두산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정관중이 들어와서 뛰고 있는 두산. 자, 정관중은 스피드하면 또 국내 1, 2위를 다투는 선수입니다. 아, 높았어요. 자, 빠르긴 했는데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건웅. 자, 정관중이 파울로 끊었고요. 하지만 곧바로 연결. 박광순 1-1. 자, 연결해줬고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다겸. 자, 박광순 선수가 본인을 정말 잘 이용하네요. 이것이 무섭다 했거든요. 예. 윤경신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것이 무섭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광순의 득점은 하나지만 박광순으로 인해서 득점이 하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5-5 동점. 두산에는 뭐 정희경 선수가 있다면 또 지금 현재는 박광순 선수가 그 역할을 정희경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막았어요. 김수환. 김수환 오늘 좋은 모습 전반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웅 뒤로 연결 정수영. 자, 하지만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남이 전반전 정말 잘 버티는데요. 버티는 것도 이상의 활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5-5 동점에서 이제는 역전까지도 바라보는 하남입니다. 자, 전반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남의 이런 모습들은 승패를 떠나서 다음 경기에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선수들에게 무시 못하죠. 예. 서승현 뒤로 다시 정수영. 정수영 슛. 자, 이번에는 골키퍼 또 막았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페인팅. 하지만 골키퍼는 속지 않았고요. 바운드 패스. 정관중 어렵게 살려냈고요. 오른쪽 조태훈 공간 생겼고 나승도 득점합니다. 나승도가 이번엔 크게 때리는 척하다가 밑으로 그냥 넣었습니다. 정수영. 자, 김동명이 넘어져 있고요. 오펜스 파울이군요. 이루어졌네요. 오펜스 파울. 김다겸. 자, 여기서 하남이 이겨내질 못하면서 다시 공격권을 내줬습니다. 아, 2분간 퇴장 이건웅이에요. 자, 김동명을 잡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피벗을 잡는 위치가 6미 라인 안쪽에서 이루어졌고 또 네. 김동명 선수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자, 김동명 선수가 상당히 짜증을 잘 안 내는 선수인데 이번에 상당히 짜증내는 장면이었고요. 아, 하남 벤치에도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명철 감독도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해봤어요. 자, 조금 전 장면 그리고 또 그 전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벤치에 다시 한번 경고. 양팀 모두 지금 벤치에 경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전반 이제 한 18분 26초인데요. 자, 경고를 하나씩 받고 있는 양팀 벤치입니다. 초반에 미소를 많이 보였던 이명철 감독인데요.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6-5 한 점차 두산과 하남의 맞대결이고요. 공식적인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물론 하남은 이번 대회 첫 참가이기 때문에요. 1라운드 모든 경기가 공식적인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6-5. 하남에는 동부초등학교부터 남한중, 남한고 이렇게 또 핸드볼 팀이 남자 핸드볼 팀이 쭉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거의 뭐 핸드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남한 예. 그 쪽인데요. 정의경.
자, 이렇게 정의경이 움직이도록 두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정의경 선수가 구미 안에서 거의 뭐 7미에서 지금 페인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미리 차단해줘야 됐는데 네. 이걸 차단해주지 못하면서 뭐 거의 완전한 찬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거기서 뭐 제자리에 서서 두 번, 세 번 흔들면서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7대 5. 자, 하남시청의 선수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김영철 선수가 지금 가운데 와 있습니다. 박광순 다시 뒤로 정수영. 자, 김수환이 지금 나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 여의치 않습니다. 자, 지금 한 명이 이분과 퇴장당해 있는 하남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도 파울. 하남의 이건웅 선수는 약 1분 정도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광순. 박광순, 자, 수비 파울. 아주 강력하게 저지를 해주고 있는 두산입니다. 네, 패시브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수영 던져야 되는데요. 슈! 박찬영 막습니다만 또다시 파울. 자, 두산 입장에서는 여기서 실점하는 건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자, 막아줘야죠. 하지만 패시브가 올라왔고. 박광순! 골퍼스를 크게 때리면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정말 견제가 심한데도 골대까지 저렇게 공을 뿌려주네요. 자, 윤경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20분 15초 전반전 이 시점에 윤경신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초반에는 양 팀이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맞붙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탐색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의외로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하남시청 같은 이런 도전자들은 처음에 조금 움츠려 있다가 버텨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달려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은 두산이 당황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 두 점차를 만들어낸 두산 윤경신 감독 작전 시간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시청에는 젊은 선수들이 투지를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한다는 것을 두산 선수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네.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더 타이트한 수비로 지금 마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은 기가 죽으면 한없이 죽긴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선수 능력 이상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두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는 윤경신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빠른 공격입니다. 정의경 젖혀냈어요. 득점! 자, 정의경이 움직이면 모두가 긴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모션만으로 해서 수비를 점프를 뜨게 만들고 브록을 만들고 호핑으로 인해서 완전한 찬스를 내고 있는 정의경 선수인데요. 네. 아, 여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네요. 네. 정의경 선수의 이 클래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정의경 선수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의경 선수 많은 선수가 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네. 박광순 득점이 되는군요. 자, 박광순이 던지는 타이밍이 상당히 빠른데요. 빠르기도 빠르고 지금 박찬영 선수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예. 박광순 선수의 볼살이 정말 아주 세기 때문에 저렇게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박광순 득점. 8대 6. 하남이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요. 만회하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두 점차 만들어냈습니다. 두산입니다. 정의경 달리기 시작했고 달려서 슛 득점! 연속 득점 정의경! 자, 늘 정의경 선수는 뭐 내가 득점할게 라고 마음먹으면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골 욕심이 상당히 많은 정의경 선수인데요. 정의경 선수가 어시스트 왕은 많이 했었는데 득점왕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어시스트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예. 모든 팀들이 정의경 선수를 위주로 잡는 것보다 피벗에 위치해 있는 김동현 선수를 더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고 있는 정희경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득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순식간에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로 출범한 이래로 한 번도 득점왕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자, 박광순과 정은경이 부딪혔는데요. 하남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패시브가 다시 올라와 있고요. 박광순, 파울, 조태훈. 자, 몸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광순 또 득점! 아, 박광순이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선수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주 박광순 선수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박광순 컨디션도 좋고 뭐 득점 감각이 또 올라있을 때는 계속 득점할 수 있는 게 또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붙으면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187cm, 웨이트도 거의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만큼 단단하고 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정관중 득점. 정관중과 정의경이 같이 달려 들어가다가요. 정의경 선수가 또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의경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을 정관중 선수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찬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 강하게 부딪힙니다. 임덕준 그리고 나승도가 이건웅과 충돌. 살짝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주는 나승도입니다. 자, 심판이 잠시 레프리 타임을 잡고요. 볼에 지금 땀이 많이 묻어 있죠. 예. 자, 핸드볼 공은 손으로 직접 잡는 거고요. 또 왁스를 바르면서 끈적거림, 그래서 공의 이 접착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땀이 많이 묻으면 제대로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서승현. 자, 다시 하남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박광순, 이건웅. 자, 블록에 걸립니다. 송인준의 블록슛. 자, 찬스예요. 정관중 빠릅니다. 슛 득점. 정관중이 공중에서 한번 흔들고 득점까지. 세 번째 득점. 바로 또 퀵 스타트로 인해서 하남시청이 예. 시도해봤는데요. 송인준 선수가 마크를 합니다. 자, 정관중이 튕겨 나갔습니다만 인플레이. 심판이 술 빌지 않았고요. 정수영 파울 없습니다. 11대 7 넉점차. 이명철 감독 잠시 시간 부르네요. 자, 24분 33초 전반전. 이제 5분 조금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 하남시청 이명철 감독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넉점차인데요. 하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점수차를 주면은 좀 더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남시청 선수들이 지금 박강순 선수 위주로 지금 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박강순 선수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좀 찬스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박강순 선수가 움직일 때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볼에 찬스가 나지 그것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찬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남을 응원하는 관중들인데 하남에서 경기 때마다 많은 응원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광순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요. 간결하게 빠르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득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박광순 선수 이렇게 신인 선수가 윙 선수가 아니고요. 백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많이 득점하는 거는 이현식 선수 유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드물죠. 그만큼 대학과 실업 형님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박광순 선수가 오랜만에 무서운 신인의 모습,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1라운드 한 번씩 돌아가면은 박광순에 대한 견제 뭐 패턴, 버릇들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패스미스. 하남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뒤에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실책으로 공격권을 내주는 하남. 두산, 이럴 때 두산은 또 득점을 잘하거든요. 상대 실수 다음에. 자, 송인준이 나오고요. 다시 김동명 선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하남시청에는 피벗의 정재현 선수를 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재현 선수도 뭐 아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물이 올랐다 싶을 정도로 수비도 네. 잘하고 공격도 위치에서 잘 선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뒤에 히든카드로 좀 쓸 생각이신가요? 자, 언제쯤 투입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플레이가 부드러운 선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강훈 선수와 손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네.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동광 선수에게 2분간 퇴장. 김동명 선수는 10m를 얻어냈습니다. 김동명 선수의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 조태훈 선수가 10m를 올 준비합니다. 조태훈 선수도 5골, 7골, 7골 3경기에서 17골을 넣고 있는데요. 19골을 넣고 있고요. 7m 들어 성공합니다. 조태훈 선수의 첫 득점이네요. 네. 12-7 5골 차. 자, 하남은 한 명이 다시 부족해졌고요. 12-7 점수도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전반전은 3분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경기. 박광순. 자, 피벗 쪽 깔고 있었습니다. 두산. 자, 정의경 멈춥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벗이 찬스라고 해서 그냥 패스 연결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른 템포의 마무리 정의경. 네 번째 득점. 팀에 제일 또 많이 득점을 하고 있는 정의경 선수. 한번 보시면 1대1로 인해서 골키까지 뜯는 그런 득점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막나요 정은경 선수. 멘트를 해야 되나요? 자, 정은경 선수가 85년생 빠른이기 때문에 공사 맞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은경을 위협하는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지금 리그인데 그만큼 뛰어나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박광순 함량이 부족한 하남시청 요 고비를 잘 넘겨줘야 됩니다. 네. 자, 득점이라도 하나 해주면 금상첨화고요. 김다겸 패시브 사인 바로 올라왔고요. 박광순 돌파해봅니다만 아승도 몸을 날리면서 끊습니다. 참 아승도 수비 잘하네요. 한 바퀴 굴렀던 두 선수. 13-7 패시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 자, 던져야 돼요. 정수영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공격. 자, 속도 안 늦춥니다. 왼쪽 정관중 직접 가죠. 슛골. 자, 순간적으로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속력을 또 내기도 하는군요. 아, 정관중 스피드. 14-7 정말 발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중은. 네. 그러면서도 또 득점도 계속해주고 있고요. 점수가 14-7 더블스코어로 벌어져 있습니다. 정수영 들어가 보는데요. 오른손으로 던져봤습니다만 수비 파울. 임덕준 선수와도 한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고요. 14-7 7점 차입니다. 자, 1분 30초 조금 모자라게 남아있는데요.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두 팀의 경기. 하남시청에는 아직 콤비 플레이, 작전 플레이 이런 것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학 선수들이 늦게 합류했다고 하니까요. 백패스 좋았고요. 정수영 가야죠. 슛 득점. 자, 정수영이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14-8 자, 끝까지 보고 정수영의 득점. 이제 전반전 1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 두산이 하남의 도전을 잘 막아내고 있고요.
본인들의 득점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임덕준 한 명 젖혔고 정관중 정은경 바운드 패스 단순한 파울. 그 전에 파울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 김동명 아쉬워합니다. 주한은 선수가 견제를 잘해줬습니다. 30초 남아있습니다. 전반 정은경 자 김동명 쪽으로 하지만 먼저 파울입니다. 15초 남아있고요. 오른쪽 임덕준 잡힙니다. 패시브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제 때려야 되는데요. 3초 아 뺏겼어요. 서승현 달려갑니다. 자 하지만 두산 파울로 끊고 여기서 전반이 끝나는 부조가 울립니다. 14대 8 6점 차 두산이 앞선 채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자 역시 두산 혹여나 조금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전반전을 두산으로서는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힘든 경기를 펼쳤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두산의 플레이로 승리로 가져갔던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또 하남시청에는 박강순 선수가 눈에 띄게 확연히 예. 그런 플레이를 마음껏 펼쳤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골 차에서 후반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함께 이 B급을 익히고 발전시켜 세상을 바꿀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협력사 등장이요! 귀하의 B급의 영감을 얻어 반도체 침착 설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합체 신공이 도움이 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요호라, 서로가 기술을 합치니 모두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강우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SK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0m 알프스 자연에서 이탈리아의 풍미를 웨하스 한 조각에 담다. 알프스에서 신선한 원료로 만든 한입 크기의 로아커. 웨하스 본연의 맛을 찾다. 오직 자연에 가까운 원료만. 로아커.
trap. ...다시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막 3주째고요. 두산과 하남시청의 이곳 청주에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이 14-8 6골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함께하시죠. 자, 초반에 하남의 버팀 그리고 하남의 도전 매서웠고 두산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남의 또 박강수 선수 위주로 공격이 펼쳐졌고 예. 또 박강수 선수의 또 위력을 또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두산 선수들이 아주 타이트한 수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초반에 하남이 잘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두산의 득점도 터지고 그 수비들이 한 번씩 득점을 막아내면서 점수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잡아주면서 슈팅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넣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박찬영 골키퍼가 세이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정말 역시 박찬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끝날 즈음인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혼자서 골만을 지키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적절하게 잘 해줬다 생각이 듭니다. 뭐 팀에 정말 뭐 거의 그거 막아줌으로써 승리를 이끌었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조화로 그리고 정은경 선수의 득점 장면도 보셨듯이 정은경 선수도 오늘 전반에 4골을 넣으면서 역시 득점 행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시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전반에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정은경 선수입니다. 득점과 어시스트 다 가지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장면들에서 어시스트 또 정관중까지 연결되는 장면 발빠른 정관중 부터도 코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 이어가는 정은경 선수고요.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정은경 선수 덕분에 찬스도 많이 나고요. 사실적으로 김동영 선수가 두산으로 이적을 하면서 피벗의 찬스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정은경 선수 또 양쪽 백 선수들이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김동영 선수의 이름이 조금 더 났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이번도 역시 또 그렇다고 해서 김동영 선수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예. 많은 찬스가 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표팀에 또 계속 부름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본인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센스 같은 것까지 겸비한 그런 네. 매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인터뷰 욕심도 많이 내고요. 세리머니 욕심도 많이 내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참 성실한 선수였는데 늦게나마 빛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전 두산이 득점 확률에서도 70%, 하남은 53.3%였고요. 11타 드로는 두산 하나 성공했고요. 석공도 두산 두 개, 실책이 조금 많았던 하남시청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박찬영 골키퍼 역시 42.6%의 높은 방어율로 전반전 막아줬고요. 김선환 선수도 분전했습니다만 두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조금은 아쉬웠던 방어율 23.5%를 기록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하남이 먼저 공격을 하고요. 자, 하남은 김수환 골키퍼는 계속 나오고요. 이 라이트백에 김영철 선수가 들어오고 정수영 선수는 센터백으로 살짝 옮긴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반에 계속 찾으셨던 위원님이 찾으셨던 정재환 선수가 네. 팀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강수 선수가 위주로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면 손발을 많이 맞췄던 정재환 선수가 투입이 돼도 좋을 듯 싶어 보입니다. 예. 자 심판이 쓸 곧바로 2분간 퇴장이네요.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2분간 퇴장 조태훈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앞에서 지금 헤딩 치면서 슈팅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자 박광순 선수를 수비하던 조태훈 2분간 퇴장 후반 시작부터 하담에게 조금의 기회가 생깁니다. 호핑 박광순! 좋아요 박광순. 다 속였어요. 지금도 패스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본인이 호핑을 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갑니다. 9-14 후반전 1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낸 하남시청입니다. 자 투타는 조태훈 선수가 지금 나가 있고요. 김동명 뒤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자 윤경신 감독은 역시 골키퍼를 빼고요. 필드 플레이어를 한 명 더 투입합니다. 자 여기도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26번 박동광 선수는 전반에 예. 퇴장을 한번 당했었거든요. 두 번째 2분간 퇴장인데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박동광 선수가 밀었고 거기서 넘어지면서 정관중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 서승현 선수인가요? 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굳이 선수이죠. 뒤에서 저렇게 밀지 네. 않았어도 되는데요. 아 지금 서승현 선수가 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정관중 선수 팔꿈치에 그대로 얼굴이 어이구에. 정통으로 가격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상당히 충격이 큰 장면인데 저렇게 강하게 맞으면 네 그 충격 때문에 좀 턱도 얼얼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네 기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광준 선수가 지금 팔꿈치 팔꿈치로 맞았네요. 지금 예. 정광준 선수가 팔꿈치를 잡고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팔꿈치로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충격이 덜 듯 싶은데요. 자, 일단은 앉아 있긴 합니다만 그 충격은 정말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 자, 중심을 잃으면서 자 어깨에 팔꿈치에 맞았던 장면인데요. 어우 정말 강하게 맞았습니다. 자 이명철 감독도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얼음을 좀 가지고 와서 응급처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 정말 어떻게 고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중심이 흐트러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서승현 선수가 상당히 아파하고 일단은 벤치 뒤로 나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철 감독이 일단 응급처치를 좀 해달라고 트레이너들에게 좀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9-14 살짝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2분간 퇴장자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임덕준. 정의경. 자, 이번 패스가 짧았습니다만 김동명 이겨내면서 슛 득점. 자, 놓쳤다가 떨어진 공 잘 주워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김동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두산으로서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본인들의 그 리듬과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 두산입니다. 박광순 다시 뒤로 가로채기. 여기서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자 정관중 앞으로 아님다리 건너서 김동명. 자 김동명이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인가요? 저렇게 해서 중거리를 한번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득점까지 이어갔고요. 그래서 한번 노려봤는데 앞에 있던 선수가 하필이면 노련한 정수영 선수였어요. 안 속았습니다. 9-15 일단은 6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양 팀 모두 퇴장자가 있기 때문에 공간은 많고요. 정관중 뚫어냅니다. 정의경이 완벽하게 공을 만들어줬고요. 아 실책이에요. 하나의 실책. 네. 키스타트로 인해서 지금 윙쪽으로까지 패스가 이어졌는데 이것을 실책으로 이어갑니다. 김지훈 선수가 잡지 못했네요.
자, 지금 하남의 코트에는 박광순, 김지훈, 정재환 이렇게 경희대 졸업 예정자 3명 선수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다빈 선수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건데 지금 한 명 빼고 3명이 지금 들어와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승동 득점. 자, 킥스타트 빠르게 가봅니다. 김지훈, 김영철, 다시 정수영, 박광순 뒤로 연결, 파울이에요. 이분간 퇴장 나승도군요. 나승도에게 이분간 퇴장. 나승도도 오늘 경기 두 번째 이분간 퇴장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옷을 잡고 미는 상황이었어요. 나승도가. 네. 워낙 뭐 상대 박광순 선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예. 생각이 되고요. 이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이 백 선수 치고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 되는 박광순입니다. 정수영 득점. 정수영이 완벽하게 제쳐냈고 여유 있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사다리로 인해서 패스 연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위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갑니다. 네.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슬로우 화면을 만들어냈던 정수영 선수입니다. 10대 17, 7점 차 점수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하남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강정구가 들어온 두산 다시 나가고 골키퍼 박찬웅이 들어가겠습니다. 정권중 젖히어 내지 못했고요. 김동명 다시 뒤로 정의경. 자, 김동명 쪽으로 하지만 수비 파울. 수비가 끌어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김동명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파울로 다시 공격을 가져갑니다. 네. 패시브 사인 바로 올라왔고요. 강정구가 들어왔고 다시 정의경, 조태훈 때릴 타이밍!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조태훈이 득점을 하나 더 보태주면서 10대 18. 하나 벤치에서 빨리 하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윙으로 슛!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못했네요. 김지훈에게 가는 패스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패스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때렸어도 좋을 듯 싶었는데요. 네. 10대 18. 8점 차. 두산은 다시 골키퍼를 빼고요. 공격수 6명을 맞춥니다. 정의경, 조태훈. 자, 나승도의 2분간 퇴장 끝났고요. 강정구 다시 뒤로. 정의경 슛골. 다섯 번째 득점. 참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네. 자유자재로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 길목에서 제대로 점프하면서 지켜냈던 정의경 수비에서까지 하나 더 해줍니다. 아, 지금은 하남 시청 선수들이 지금 많이 흐트러줬어요. 지금 패스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었습니다. 정의경 선수는 또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요령 있게. 자, 경기장에 이렇게 강아지를 가지고 오셔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네. 송인준, 김동명, 다시 송인준. 자, 송인준이 좀 여유가 있어졌나요? 공격수로 남았고 리바운드. 라인크로스죠. 빨리 나가야죠. 자, 김영철 찍혔고요. 자, 공격이 더 많습니다. 정재환 슛 득점. 자, 정재환의 첫 득점. 정재환도 청주 군고 출신 그리고 경희대를 졸업한 정재환인데요. 지금도 정수영 선수 패스가 아주 센스 있었다 생각이 되고 지금도 보지 않고서는 패스 연결을 해줬는데 정재환 선수가 다른 곳을 봤더라면 또 볼을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볼을 주시하면서 득점을 만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9, 8점 차. 송인준, 다시 정의경. 송인준 돌아 들어왔고요. 뒤쪽 나승도. 오펜스예요. 오펜스 송인준. 송인준이 공을 주고 수비를 그냥 밀어버렸네요.
박광순, 정재환 스윗 파울. 자, 두 동기의 컴비 플레이였는데요. 지금은 라인을 밟았죠. 네. 그러면서 하남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11대 19. 정수영 오른쪽 선택. 김영철 윙에서 다시 정수영. 자, 안쪽으로 깔궈졌는데요. 네. 피벗이 지금 잡혀 있는 수비한테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수영 선수가 패스 연결로 실책이 나왔고요. 정우경. 아, 이건 정말 이렇게도 넣었습니까? 정말 10m 넘는 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백하는 상황에 수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노리면서 정의경 네. 선수의 스탠드슛이 바로 골대 골문을 갈랐습니다. 하나의 이명철 감독이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8분 42초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 두산은 20점 고지에 올라섰고요. 하남은 1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수가 후반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명철 감독 선수들 불러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쫓아갈 듯 싶지만은 지금 하남시청이 뭔가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렇지만 하남의 도전은 멈출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첫 시즌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두산을 만나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경기를 만들어야 앞으로 최소한 세 번은 더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은경 선수의 득점 장면 거의 뭐 야구의 투수처럼요. 직구, 변화구, 골고루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손목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선수죠. 자,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11대 20, 9점 차. 하남이 작전 시간 이후에 이건웅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수영, 김영철. 다시 왼쪽 이건웅. 여의치 않아요. 정재환 뒤로 정수영. 이건웅 바운드. 아, 여기에 공간이 있었군요. 박광수를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박광수 선수가 백에서 어느덧 피벗으로 예. 들어간 상황에서 아주 찬스를 잘 만들어줬던 이건웅 선수고요.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박광수입니다. 12대 20.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오랜만에 하남이 깔끔한 공격으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하남은 차승재 골키퍼가 들어왔어요. 12번 차승재 골키퍼. 하남에 있는 남한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정의경. 자, 밀렸습니다. 자, 뭔가 또 작전 지시를 또 하는 정의경인데요. 송인준 다시 위로 바운드 패스 뒤로 조태훈. 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로 득점까지. 패스 연결로 빈 공간을 찾는 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플레이였고요. 하남의 공격인데요. 크게 패스가 왔습니다만 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2대 21. 확실하게 오늘 막내 하남에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입니다. 정수영 마운드. 어우. 아, 오늘 진짜 많이 넘어집니다. 예. 자, 조태훈 선수가 잠시 지금 오래 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 걸려 넘어졌네요. 네. 자,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 조태훈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남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는데요. 정수영이 후반전부터는 센터백 위치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강순 선수가 피벗에 정재현 선수와 더블 피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지금
뺀 상태고요. 윙에서 슛!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김지훈 득점. 오랜만에 윙에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졸업 예정자 김지훈. 이건웅의 역패스 또한 아주 좋았고요. 득점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저렇게 찬스가 났을 때 넣어줬다면 다시 한번 또 본인의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주문을 해주면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네. 어차피 지금 하남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 선수들이 합류한 지가 11월 1일에 합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하남. 하지만 손수비 좋았어요. 수비 좋았어요. 나갑니다. 정수영 앞으로 길게 젖고 젖히고 찬스 슛 득점. 라인 밟았네요. 자, 이런 실수를 발이 너무 빨랐네요. 네, 김지훈 선수가 본인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삐끗하는 상황에서 네. 라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살짝 찬스가 좀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면서 다시 공격권은 두산으로 넘어갑니다. 김동명, 나승도, 두산의 강점 패싱 플레이, 송인주를 1대1 이겨냅니다. 송인주 선수의 1대 페인팅 아주 멋졌고요. 자, 찬스요. 쉬운 득점. 조금 전에 실수했었던 김지훈 만회하는 득점입니다. 연속 득점이죠. 네. 14-22. 송인준 선수의 1대1도 재밌었는데요. 이번엔 김지훈 선수가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득점. 14-22. 자, 오늘 경기도 점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인준. 지금 송인준 선수가 서 있는 자리가 두산에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레프트백 송인준. 살짝 빗나갑니다. 하지만 시도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하늘의 빠른 템포. 놓쳤어요. 박동강 역습이에요. 들어가는군요. 먼 거리 정의경. 이번에는 골키퍼가 없긴 했습니다만 바로 앞에 정재원 선수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볼이 길게 오바로 왔기 때문에 정재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살짝 넘어가네요. 정은경 선수도 7번째 득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두산. 네. 참 경기를 보면 볼수록 참 두산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가도요. 이런 경기 보고 나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프리타임 2분간 퇴장. 자, 송인준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1대 페인팅을 잘 해줬는데 완전한 찬스였죠. 지금 뒤에서 밀면서 밀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송인준 선수가 나가 있고요. 두산은 한 명 부족한 상황. 2분 동안 또 경기를 그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영 뒤로 박광순. 자, 분명히 박광순에 대한 견제가 심한데 살짝만 헐거워지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조금 전까지 피벗에 있다가 이번에는 백으로 나오면서 러닝 언더 실수로 득점까지 만들어 갑니다. 네. 15-23. 자, 점수가 더 좁혀지진 않는데 그래도 하남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듯 싶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네.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부분으로 좀 더 다듬어질 하남이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남이 되어야 됩니다. 15분 남아있는 후반전. 강정구 슛! 차승재가 막습니다. 차승재 골키퍼의 선방.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재환 찬스 슛 득점. 정재환이 박찬영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박찬영의 움직임을 보고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패스 또 두 사람을 두 수비를 묶고 정기현 선수 패스 연결 아주 잘해줬습니다. 7점 차 모처럼 점수가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송인준의 퇴장 한 명 부족한데요. 이제 곧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윤경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씩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하남시청이기 때문에 윤경신 감독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주 적절하다 생각이 드네요. 네. 윤경신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단속하면서 자, 지금의 이 점수 차 크게 유지해서 승리로 가고 싶은 윤경신 감독의 욕심입니다. 일단 1라운드 때 맞대결에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두산으로서는 초반에. 그렇게 해야죠. 예. 다시 넘보지 못할 정도로 초반부터 잡아버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세 경기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상무와의 경기 빼고는 다 지금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16-23 하담이 지금 7점 차 한 점을 좁혔는데요. 자, 두산은 그 한 점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 후반전 16분 1초의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자, 오늘 박찬영 오늘도 박찬영 선수가 길게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정의경 수비 파울 정재반. 퇴장당했던 선수가 투입이 됐죠. 예. 아, 코스가 정의경입니다. 오늘 정의경 선수 득점 할 때 헛웃음이 계속 나와요. 아니, 아주 편하게 정말 득점을 넣고 있고요. 예. 자, 이번엔 윙에서 득점 만들어내는 박동광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지금도 윙에 패스 연결 아주 잘 해줬고요. 지금 두산 선수들이 지금 찬스가 났을 때 상대방이 찬스가 났을 때 그것을 먼저 끊어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하는 선수들이 캐치를 해서 패스 연결로 해서 찬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7-24 정관중 조태훈 앞을 가로막는 김지훈. 자, 저천했어요. 김동명 하지만 강하게 때린 공이 차승재 손에 막힙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 오른쪽 정수영 템포 늦추지 않고 가야 되는 하나인데요. 바운드 패스. 이건웅 박찬영에게 막힙니다. 리바운드 임덕준. 정은경이 호흡 조절. 자, 하남의 이번 과정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렇죠. 큰 산이 버티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큰 산이 버티고 있었고 그 산이 박찬영입니다. 17-24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정경 선수도 지금 거의 풀타임으로 뛰고 있어요. 김동명, 정관중 수비 파울. 강하게 정재원과 부딪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펜스를 한번 유도해봤던 정재원 선수인데요. 파울로 두산 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자, 김동근 선수의 네. 상황이죠. 아, 저렇게 휘팅을 잘했더라면 득점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네. 지금 또 선방. 그리고 임덕준의 리바운드 정면까지. 두산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정관중 가운데서. 정관중, 정의경. 슛! 아, 이거 또 들어가는군요. 자, 이번에 정의경 선수가 때렸던 각도가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팀이. 그렇습니다. 정수영은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골퍼스트를 맞고 나오는 정수영의 슈팅. 그리고 두산 다시 호흡 조절. 지금은 정광진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예. 하남시청에 지금 골킵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벤치에서 계속 골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광진 선수가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살짝 순간 시야가 조금 가려졌던 정관중 혹은 약간 좀 소심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윤경신 감독 스타일은 과정만 괜찮으면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이어졌고요. 하나의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정수영 놓쳤는데요. 뺏기지 않았던 하남. 김영철 다시 가운데. 김영철 백패스. 패스 좋았고요. 찬스요. 오버슛 들어갑니다. 아주 높은 포물선으로 오버슛 득점 만들어내는 박동관 선수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남시청에는 골키퍼를 빼고선 필드플레이어를 투입을 시키면서 7명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패스로 윙까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임영찬 감독도 상당히 지금 점수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패턴으로 나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희경 가운데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승도가 움직이고요. 바운드 패스. 김동명에게 연결 시어 득점. 자, 김동명이 놓칠 뻔했는데 이걸 또 지켜냅니다. 세 번째 득점. 퀵 스타트 하남. 스피인. 이번에 굴려놨는데요. 바운드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은 김지훈 선수가 바운드로 공략을 했던 것은 박찬현 선수가 윙에서도 많은 앞으로 나오는 각도를 잡고 앞으로 나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운드로 공략을 했는데 아쉽게 조금만 약했더라면 들어갈 수 있는 볼이었는데요. 네, 박찬현 선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도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의경 뒤로 연결. 다시 강정구. 슛모션 통하지 않았고요. 패스 파울. 구창은 하남입니다. 정수영, 조태훈 앞에. 조태훈이 끊습니다. 곧바로 연결. 윙에서 다시 한번 슛. 골키퍼 막습니다. 박찬영. 하지만 리바운드 하남. 지금 윙슛 연속으로 지금 다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7명이죠. 필드가. 네,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하남의 공격. 수비 파울이 선언됩니다. 여기 지금 성공을 못한 시에는 골문이 너무나도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성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하남이 계속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수영 쪽으로 패스가 좋지 못했고요. 정수영. 이분과 퇴장을 바로 주는군요. 구창은 이분과 퇴장. 지금 정수영 선수가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서 지금 하는 사 의도적이지는 않았어요. 예, 의도적이지도 않았고 정수영 선수가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때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에 손이 갔기 때문에요. 이분과 퇴장이 좋아졌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18대 26. 정수영 던지지 않았고 박광순. 자, 던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시간 8분 남았습니다. 정수영 윙에서 다시 한번 기회 또 막습니다. 박찬영의 윙 수비는 환상적입니다. 지금은 30 안에 김영철 선수였죠. 예, 이번엔 김영철. 조금 전엔 박동광. 그리고 왼쪽에서의 슛도 막아냈고요. 자, 두산 구창은 선수가 2분간 퇴장 당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골키퍼를 빼고 필드 플레이어 투입하는 윤경신 감독. 참 이렇게 골키퍼를 빼는 작전이 보편적인 작전이 됐습니다. 슛! 자, 쳐내는 차승재 비었어요. 하지만 박찬영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속공 찰스 이걸 놓칩니다. 이게 박찬영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찬영을 뚫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김지훈. 김지훈 선수도 처음 이제 실업에 입단을 하면서 지금 박찬영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것을 또 새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연습 게임 때나 뭐 그럴 때 만났을 때와 또 다른 무게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의경입니다. 이제 한 6분 넘게 남아있는 후반전. 이거 청주에서의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정의경 이번에 차승재 쳐냅니다.
자, 어찌됐든 하남은 무조건 빠른 공격 템포. 이번에는 성공. 김지훈. 자, 그렇지만 이 완벽한 찬스를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박찬혁 골키퍼입니다. 김지훈 선수는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못 넣고 이것이 조금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루틴이 계속 보이는 김지훈 선수인데요. 그나마 김지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게 다행인 건 박찬혁 선수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로 봐서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더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골키퍼 뭐 그렇게 그런 필드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이 소용 안 되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김동명 선수의 득점. 박찬영 선수가 한국 나이로 37살과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 김신학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슛 득점. 19-18. 자, 김신학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막았는데 복부 쪽인가요? 자, 약간 좀 아픈 부위에 맞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번엔 박광순입니다. 자, 지금 뭐 하남시청에 득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박광순 선수가 7, 8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 7골 정도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8점 차. 후반은 처음에 6점으로 시작했다가 8점이 되고 나서는 계속 2점수 차예요. 정관중. 아, 조태우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제서야 공격에서 정은경을 빼는 윤경진 감독입니다. 조태훈 언더슛! 아, 들어갔어요. 장관중! 여섯 번째 득점. 김영철. 정수영 틀어서 들어갑니다. 슛 득점. 중거리 슛. 정수영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남시청의 정수영 선수와 두산의 정희용 선수가 또 동기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비교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양 팀의 또 두 선수에게 또 바라는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고 책임감도 그만큼 또 있을 것 같고요. 선방입니다. 아, 이한솔의 슈팅 차승재가 쳐냅니다. 빠른 공격 박광순 잘 바운드 패스해줬는데요. 잡지 못했습니다. 친구 지훈이가 잡지 못했고 자 박광순 선수가 친구에게 바운드 패스로 잘 줬는데요. 지훈아 이러면서 막 줬던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3분 남아 있습니다. 21-29. 두산에는 선수들을 좀 바꿔 줍니다. 네, 거의 다 바꿔줬죠. 그렇죠.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고요. 이한솔 슛 수비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코너 드로우. 두산의 공격 계속 이어지지만 패시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 한무경 쪽으로 가는 패스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한무경 선수도 두산이 오랜만에 대졸 신입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를 졸업 예정인 선수입니다. 자, 실수가 나왔어요. 골대 비었고 강전구 가볍게 득점. 30점 결국 두산이 채웁니다. 21-30.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하남시청 이명철 감독은 계속해서 골킵을 빼고 필드플레이 7명으로 지금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명철 감독 같은데요. 아, 성공했네요. 자, 이명철 선수의 득점. 3월 직시컵 때까지는 이 선수가 강원대 소속으로 뛰었는데요. 아마 코스모스 졸업인 것 같아요. 산에 하남에 합류한 김영철 선수입니다. 자, 빠른 시간에 패시브가 올라왔고요. 강전구 연설
자, 오버타임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남의 공격입니다. 오펜스 파울. 박광순 정관중이 오펜스 파울을 잘 유도해냈습니다. 박광순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 조금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급한 면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량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강정급 많이 돌아왔고 올라가지 못하는 정관중. 패시브 또다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한철 피벗 쪽으로 수비 파울. 구찬은에게 연결되는 공이 수비 파울로 끊겼습니다. 다시 이한솔 왼쪽 윙에서 하무경 막힙니다. 차승재 선방. 하무경 선수가 첫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 들어와서 7m 드로우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15초 남아있습니다. 마무리겠죠? 네, 박광순 득점. 그래도 끝까지 득점하는 박광순. 자, 이제 5초, 4초, 3초, 2초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두산과 하남, 하남과 두산의 첫 번째 맞대결. 두산이 7점 차로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두산은 4연승, 그리고 하남은 시즌 2패째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확실히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유경 선수의 노련함으로 중심을 가면서 아주 역시 최강임을 한 번 더 알려줬다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남시청은 역시 뭐 이제 초반이고 또 끝나는 부저가 울리기 전까지도 아주 밀어붙이는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뤘던 하남시청입니다. 네, 예, 역시 오늘 MVP 정의경 선수가 차지를 합니다. 두산의 정의경 선수가 MVP 받으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 시즌 득점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 오늘도 한 9골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득점 아마 지금 기록으로는 선두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정경 선수의 득점포 다음 대회, 다음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하남시청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명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뛰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손발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손발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청주에서의 모든 경기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1라운드 경기가 이제 남자분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마산에서 11월 30일 금요일에 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요. 곧 이어서 12월 2일 마산에서 2라운드 남자부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 쉬었다가 또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한 주 잘 쉬어주시고 또 새로 시작될 때 다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분은 11월 30일에 경기가 재개되지만 여자분은 쉬고 있고 또 그때 아시아 선수권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28일 날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승전고를 올린 것처럼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승전고를 올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일본 구마모토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펼쳐지는데요. 그 대표팀의 우리 여자부 대표팀의 경기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핸드볼 열기 이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또 즐겨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도움 말씀에 오늘 남은영 해설위원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handball.